여러분, 굿모닝이에요. 자, 새로운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른 아침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 운동을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노우 저기서, 우리 스노우 저기서 잔다. 여기가 지하예요, 지하. 제가 작업실로 쓰고 있는 공간인데 반 지하라 24시간 항상 약간 어두컴컴해요.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심지어 오늘 간만에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요. 뉴욕 날씨가 봄날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자, 제가 이렇게 운동을 나가기 전에 매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딱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똥배를 그냥 쫙 빼드린 다음에 제가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절대 낚시 어그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똥배를 쫙 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배. 제 배. 배 안 났죠? 예. 자, 요 비결을 여러분께 아주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진짜 믿으셔도 돼요. 진짜, 진짜, 진짜. 제가 매일 아침 운동을 가기 전에 먼저 하고 있는 일, 바로 요 치아씨드를 물에 불리는 일. 요거는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꽤 많이 보여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거 치아씨드 물만 한 거의 8년을 마셨거든요. 근데 왜 이걸 또 가지고 나왔냐. 얘가 너무 좋은 애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넘치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 안 드시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저를 늦게 하셔갖고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에겐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요 이거를 8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마시다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께 되게 좋다고 소개한 그 음료들이 많아요. 강황 넣어서 마시는 골든밀크티도 있고요. 자, 이제 완성입니다. 차차차 제일 중요한 거 잊지 않으셨죠? 커큐민의 흡수를 높여주는 후추. 이거 진짜 꼭 넣어주셔야 돼요. 레몬물. 저는 한 2리터 물병에 그냥 레몬을 넣고 물처럼 종일 마십니다. 또 아마시차. 가루를요 따뜻한 물에다가 타서요 마시면 정말 구수한 누룽지 맛 차가 탄생을 합니다. 냄새가 정말 구수해요. 또 저는 방탄커피도 또 타서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마시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루틴을 정해갖고 이걸 돌아가면서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치아씨드를 한번 끊어봤어요. 잠시 다른 거 먹다 먹자 하고서 끊어봤는데 오,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 깨달았어요. 얘가 내 생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진짜 비로소 깨닫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앞에 두고 진짜 미안하다. 그동안 너의 고마움을 몰라서 내 앞으로 생명이 닿을 때까지 너를 정말 내 목숨과 같이 소중히 하며 함께 하리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치아씨드가 어떤 식으로 내 똥배를 빼주냐. 응? 사실 여러분 이거를 물에 딱 불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쫙 퉁퉁 불죠. 그러면 요거를 식전에 쭉 마시면은 포만감이 상당히 들어서 식사량도 줄고 그래서 살이 빠집니다. 저는 이런 구태의연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어요. 얘를 마시면 이제 불은 치아씨드가 들어가서 포만감이 생겨서 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그것만 갖고 여러분께 이거를 권할까요? 그럼 바나나 먹지? 바나나도 먹으면 포만감 들고 그러면 밥 덜 먹는데. 자, 이 치아씨드를요 물에 넣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불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챙이 알처럼 퉁퉁 불어요. 이 씨앗이요 거의 물을 거의 10배? 20배 가까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최대한 퉁퉁 뿝니다. 그러면서 아주 끈끈한 점액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요게 핵심이에요. 이 젤리처럼 보이는 게 바로 뮤코 단백질이라고 해요. 이 치아씨드를요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불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아씨드는요 절대 씻어서 사용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물이 닿자마자 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서 바로 이렇게 점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지들끼리 딱 들러붙어갖고 막 이렇게 엉겨서 떨어지질 않아요. 자, 제가 이 싱크대 배수구에요 이 불린 치아씨드 물을 조금 부어볼게요. 자, 보세요. 완전히 막을 쳤죠.
예, 이렇게 그물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물도 안 내려갑니다. 자, 이 정도로 끈끈해요. 이 뮤코 단백질이. 자, 이 성분이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끈끈한 단백질이요,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촥촥촥 흡착을 해갖고 쭉 당겨서 몸 밑으로 끌고 내려가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몸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찌꺼기가 남을 틈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 이 좋은 걸 왜 안 마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진정한 천연 디톡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치아시드가 이런 효과만 있냐? 또 그건 아니죠. 이게 세계가 인정한 슈퍼푸드잖아요. 그냥 영양 덩어리예요, 덩어리. 여러분, 오메가3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맞아, 저는 연어가 먼저 떠올라요. 근데 얘가요, 연어보다 8배가 더 많아요, 오메가3가요. 자, 우유보다는 5배의 칼슘이 더 많고요. 여러분, 또 나이 들수록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과일 있죠? 바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특히 여성들은 이 과일은 꼭 챙겨 드세요 하는 것들이 바로 베리 종류예요.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이런 베리 종류인데, 그런데 항산화 물질이 블루베리의 3배가 더 높아요. 얘가 거기다 찐 녹색 채소 중에 와 진짜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채소 있죠? 바로 케일. 이 케일이 바로 섬유질 채소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 줄기 하나하나, 잎 하나하나에 다 뻗쳐져 있는 게 섬유질 덩어리라고. 그래서 왜 케일 먹고 이 식이섬유가 많다고 우리 몸에 되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얘가 케일에 17배의 섬유질을 더 함유하고 있어요. 말이 되냐고 이게. 정말 이거 말고도 치아시드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밤을 새워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딱히 아, 난 이거 정말 못 마시겠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꼭꼭 드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자, 얘는요 여러분, 물에 불려서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먹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긴 한데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얘는 보통 밥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면 우리들한테 충분한 이제 양이거든요, 하루에. 근데 그 양을 전부 흡수하기에는 물에 불려서 그 물을 종일 하루 종일 마시는 게 가장 쉽고 또 목넘김도 가장 좋아요. 근데 절대 마른 거는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여기 들러 붙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나의 수분을 얘가 흡수하기 때문에 꼭 불려져 있는 충분히 퉁퉁 불린 그 상태의 치아시드 물을 드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이 치아시드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막간을 이용한 깨알 영상 홍보. 자, 이제 저는 여러분의 똥배를 빼드릴 소임을 다했으니 운동을 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봬요. 끝났습니다. 얼굴 봐. 장난 아니야. 얼굴 빨간 거 보세요. 오, 더워. 자, 오늘도 저는 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50분 정도 운동을 했는데 정말 빡세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왔어요. 저는 운동을 가면 꽤 안 부리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준비하고 거기 가서 시간 내서 하는데 이렇게 뭐 꾸물떡 대충 하고 오느니 저는 그럼 안 가고요. 어차피 간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예, 하고 나면 정말 너무 개운해요. 꼭 찜질방 갔다 온 그런 느낌이요. 여러분 혹시 운동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아주 쉬운 거라도 일단 시작을 해서 여러분 몸이 조금씩 달라져야 여러분이 진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살을 빼거나 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더 크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근데 저는 운동을 하기 전이랑 비교하면 정말 정말 건강해졌어요, 몸이. 실제 제 나이에 비하면 저는 건강검진을 해도 굉장히 건강하다고 나옵니다. 그게 전부 이렇게 좋은 거, 치아시드 같은 거 먹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예, 이래서 얻은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오, 진짜 덥다 근데 오늘. 자, 아무튼 저는 후딱 집에 가서 후딱 샤워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만날 거예요. 자, 그럼 뿅!